자, 라이크 오토 부스에 왔습니다. 근데 수입 캠핑카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베이스가 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듀카토라고 이제 모델명이 붙어 있고, 북미 쪽에서는 램 프로마스터라고 하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베이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수입을 해서 유럽에서 이 캐빈 제작을 해서 만든 것을 이쪽 국내 업체에서 이제 수입해서 파는 그런 모델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명부터 볼게요. 바인스버거예요. 바인스버거가 유럽에서는 가성비 좋은 캠핑카나 카라반 만드는 거로 제법 유명을 하죠. 카라스윗 700M이 모델이고요. 가격은 지금 보니까 1억 4,500인데 일단 판매가 다 됐다고 하고요. 외형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그 캠핑카 모토홈 그대로예요. 잘 돼 있고 위쪽으로 툴레사에 어닝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 한번 볼게요. 후방 수납 공간 굉장히 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데 이렇게 크게 그 만들어 놓는 거는 사실 수납 공간보다는 유럽에서는 그 RV 레저용 도구들을 안쪽에 넣고 결박하는 용으로 이렇게 많이 수납 공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거든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수입이 돼서 수입된 물량은 다 전량 판매가 됐대요. 그래서 판매된 물량이 9월이나 8월 정도에 출고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판매를 하려면 인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표 인증이 아니라 개별 인증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안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 내부는 뭐 전형적인 클래스 C 유럽 모토홈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내부 공간은 좁더라도 그래도 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적재적소에 다 배치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앞쪽부터 볼게요. 앞쪽은 이제 이렇게 회전 시트 1열 적용되어 있고, 2열은 앞보기 시트예요. 3점씩 벨트 장착되어 있고 2명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승 되는 거죠. 그 사이드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5명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되고, 이렇게 회전형 또 테이블 같이 가지고 있어서 안전사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쪽 한번 볼까요? 루프 창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열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쭉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환기 용이하게 시킬 수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는 선반 쭉 곡선 따라 되어 있고, 좌우측으로는 개방형 수납 공간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 작지만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어요. 좌우측으로 좌측에 두 개, 우측에 한 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은 이제 이렇게 전동 드랍베드예요. 드랍베드 쭉 내려서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주방 공간은 상구 가스레인지 되어 있고 옆으로 원형 싱크볼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캐비닛장 되어 있고요. 하부장은 이렇게 뭐 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수납 공간 크게 분리해서 밑에는 전분구인데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도메틱사의 냉장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별도 한국에서 장착했네요. 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을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립식 샤워부스하고 화장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이식 아크릴 도어로 해서 이렇게 도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작네요. 근데 안에 샤워실 공간이. 화장실 도어는 이렇게 외부로 딱 열어서 이쪽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부 공간은 고정식 변기되어 있고요. 세면대 되어 있어요. 이쪽 수납 공간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닫고 사용은 못해요. 너무 좁아서. 그냥 열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가장 후방 쪽으로는 트윈베드예요. 트윈베드 형태로 해서 침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침실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 있게 뽑아서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안쪽에 수납 공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좌우로 이건 잘 되어 있네요. 앞쪽에는 이제 그 서비스 도어 갖고 있는 캐비닛장 잘 되어 있고요. 침대 밑 공간 쪽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템버도 장착해서 수납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다양한 편의시설 다 꼼꼼하게 챙겨 넣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 부분이 조금 작은 거, 그건 조금 오게 티네요.